안녕하세요. 가끔 이렇게 강연을 다니는 편인데 오늘처럼 앞으로 나오기 싫었던 날은 처음인 것 같아요. 대표님이 너무 과장을 많이 해주셔서. 앞에 말씀 주셨지만 저는 1988년에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광고 제작만 이제까지 했어요. 회사 딱 한 번 옮겼고요. 근데 제 직업을 돌이켜보면 그냥 이렇게 종이 놓고 연필 하나 놓고 계속 생각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앞에 모니터에 구글 창 띄워놓고 찾아가면서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직업 자체가 뭘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하고 사색하고 몰입하고 하면 한국에 정말 몇 개 없는 직업이죠. 생각이 돈이 되는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손에 잡히는 뭔가가 없이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론적인 건 별로 없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창의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사장님 안 계시죠? 대표님. 다 미리 말씀하셔서 김이 확 빠져버렸는데 제가 만든 몇 편의 광고를 짧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광고 만들었고 대한항공 광고는 한 15년 정도 계속 다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다 만들었고요. 현대캐피탈 광고도 좀 만들었고 배달의 민족 만들었고 습 광고 만들었고 그리고 여긴 없는데 최근에 좀 관심 받는 광고 중에는 그 경동보일러 아버지 뭐 하시냐 그 광고 그런 거를 저희 회사 사람들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했고요. 그런데 제가 HS에드의 급이 상무고 직책은 CCO입니다. CCO, Chief Creative Officer. 한 5년 전에 SBS에서 하는 디지털 포럼이라는 데 이제 강연을 하러 나가게 됐는데 이게 글로벌 행사니까 리플렛을 이렇게 좌우로 만들잖아요. 한 페이지는 무조건 한글, 한 페이지는 무조건 영어. 기계적으로 이렇게 딱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한 번도 한국말로 만들 생각을 안 해봤는데 SBS에서 한쪽은 무조건 한글이어야 되니까 구글을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 회사가 완전 뒤집어졌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광고 관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광고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는 사실 제작물입니다. 제작물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이렇게 직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저를 엄청나게 비웃었어요. 다니면서 어떻게 창의력은 잘 책임 잘 지고 있냐 이렇게.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진짜 내 직업이 그냥 뭘 만드는 걸 하기보다는 정말 생각하고 창의력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실제로 제 밑에 있던 직원 하나는 애플로 가고 저랑 친한 광고하던 싱가포르에 있는 애는 구글에 갔는데 그 사람들한테 광고를 맡기려고 간 게 아니고 회사의 창의력을 높이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란 게 그럴 수 있겠다. 요즘 뭐 이 말들 지겨울 정도로 듣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일반 기업하고 광고회사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애플이 창의력이 필요한 이유는 스마트폰을 잘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창의성이 필요한데 광고회사는 제가 한 10년 전에 제 평생 제일 큰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저희는 광고가 항상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 700억짜리 프로젝트를 저희가 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장님이 저랑 몇 명을 불러다가 너희가 왜 됐는지 아냐 그러시더라고요. 뭐 모르죠. 그 사람 마음속을. 근데 그분이 너희가 쓴 카피 한 줄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너희랑 일하게 됐대는데 저희는 그게 뭔지 지금 기억도 안 나고 한 7자, 8자의 글자였던 것 같아요. 그냥 글자를 조합하는 거잖아요. 7, 8 글자를 조합한 그 짧은 두 단어의 문장이 700억짜리 비즈니스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광고 회사는 창의성 그 자체가 목적인 것 같아요. 글자 몇 개 조합하는 거는 그게 뭐 실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광고회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품이고 저는 광고회사 후배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고회사는 광고를 만드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만드는 회사다.
실제로 요새 불경기에 광고도 저로 안 좋으니까 요새 저희 회사 별일 다 합니다. 모 대기업이 정부 상대로 이렇게 조단위 사업 입찰할 때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드리고 프리젠테이션 가르쳐드리고 하고 뭐 3억 받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일도 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실체는 없지만 창의성으로 돈이 되는 그런 일들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책을 많이 보곤 한 건 아니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창의성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와 집단 창의성만 말씀드릴게요. 개인 창의성까지 하면 이게 3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1번, 3번을 해서 창의성이 무엇인가를 알면 사실 이거에 대한 어렴풋한 그 아웃라인은 나올 수 있고요. 집단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팀 회의할 때는 어떤 태도로 해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냐에 대한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성이란 무엇이냐. 창의성이란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관계를 지각하거나 블라블라 이딴 얘기를 드리려고 온 건 당연히 아니겠죠. 사전에 찾음 나오고요. 심지어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면 창의성을 키우는 법도 가르쳐줘요. 네. 저는 이런 얘기가 제일 싫어요. 서울대 가려면 뭐 잠 충분히 자고 국영수 위주로 똑같은 얘기죠. 너무 무책임한 얘기죠. 패턴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네. 하여튼 이런 얘기 말고 손에 잡히는 얘기를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의성에 대한 얘기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인데 이 얘기입니다. 전 이 얘기가 참 창의성을 잘 이 디스크라이브 한 것 같아요. 이 얘기의 뜻은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정확히 보입니다. 남들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남들과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라. 저는 이게 창의성인 것 같아요. 창의성이 그냥 미친 글자 몇 개 엉뚱하고 이렇게 무책임한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남과는 다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없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 이게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남들보다 5% 10% 잘하려면 잠 좀 줄이고 친구들하고 술 안 먹고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잘하려면 그때는 단순한 성실성 말고 뭔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창의성 얘기할 때 여러분들도 회의하면 이런 말 많이 하죠. 광고회사는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해요. 아, 나, 여러분 저 사장님 안 계시죠? 저희 회사에서 쓰는 말도 그대로 쓸게요. 광고회사는 욕을 잘 씁니다. 그냥 그대로 할게요. 아, 나 좋은 아이디어 하나 있어. 선배들이 후배한테 주러 아, 이 새끼야, 그거 뻔한 거 말고 새로운 거 하나 만들어 와봐. 영어로도 I have a good idea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이 단어가 우리한테 오해를 주는 것 같아요. 하나, 한 개, 마치 아이디어라는 것이 뇌 속에 세상에 없던 어떤 엔티티가 하나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이디어 한 개라고 얘기할 때. 정말 그런지 우리 한 중학교 때죠. 생물 시간으로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이거 알죠? 뇌 속 그림. 여기 돼지 감자처럼 뚱뚱한 게 뭔지 기억나세요? 이게 뉴런이죠. 사람의 생각을 관장하는 최소 신경세포. 이 뉴런이 사람 뇌 속에 최소 천억 개에서 수천억, 많게는 조까지 들어있다 그래요. 별 느낌이 없죠. 천억이 뭐 얼마나 큰 건지 뭐 옛날 대우그룹 뭐 4천억 회계분식 이런 것 때문에 천억이 별 큰 숫자가 아닌 것 같잖아요. 천억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를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종교는 없지만 2018년 전에 태어나신 분 유명하신 분 계시죠? 누구죠? 크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예수님 2018년 전에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니까 태어나는 순간 천억 달러를 갖고 태어났다고 상상해보죠. 천억 달러. 근데 예수님이니까 밥도 안 드시고 잠도 안 주무시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지도 않으시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2018년 동안 1초에 1달러씩을 나눠준다고 생각해보죠. 베들레헴에서 딱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셔서 천억 달러를 나눠주시는데 2018년 동안 1초도 안 쉬고 매초 1달러씩 아직 3분의 2도 채 못 쓰셨어. 천억이란 숫자는 정말로 정말로 큰 숫자예요.
이게 천억 개, 최소 천억, 수천억 개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지금 그림으로는 몇 개 안 그려져 있지만 사실 이 뉴런 하나에서 시냅스가, 이 거미줄 같은 시냅스가 수백 개 내지 수천 개, 많게는 만 개까지 나온대요. 하나에서. 얘네들끼리 다대다로 대응을 해서 화학적, 전기적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엄청난 용량이에요. 우리 한 사람의 뇌가 이런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약 4억 대 정도의 용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깨 위에 지금 굉장한 걸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써서 그렇죠. 굉장히 진짜 잘 안 써요. 되게 루틴하게 살아가죠. 새로운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뇌 하나의 연결망이, 한 사람의 연결망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SBS 때 그 세인트 버나드리 아시죠? 따따따 만드신 분. 그때 그분을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만든 게 별거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따따따가 대단한 건데 그랬더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월드와이드 웹의 복잡도보다 한 사람의 뇌 속의 복잡도가 훨씬 더 복잡하대요. 우리가 정말 굉장한 걸 갖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뇌 속의 이 시냅스를 만약에 다 꺼내서 한 줄로 쭉 연결하면 그 길이가요. 지구가 적도로 가장 크게 돌면 4만 킬로인데 한 사람 뇌 속에서 나온 게 15만 킬로의 길이랍니다. 지구를 약 4바퀴를 돌아요. 우리 뇌 속에서 나온 이 줄이. 정말로 정말로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갖고 다니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체중의 2%밖에 차지 안 하죠, 뇌가. 실제로 먹는 밥은 얘가 한 25% 정도를 쓴대요. 여러분 살 빠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운동은 아무래도 잘 안 빠져요. 기초 대사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생각을 많이 할수록 살이 안 찝니다.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어쨌거나 그 뇌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염색 기술로 몇 년 전부터 이런 게 촬영이 가능하대요. 이게 사람 새끼손가락만한 물고기의 뇌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전기적으로, 화학적으로 발화하고 보셨죠? 이렇게 움직여요. 이런 기술로, 제가 그 동영상은 못 구했는데, 이런 기술로 사람의 뇌 속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나를 찍어봤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뉴런이 새로 생기지도 않고 시냅스가 새로 생기지도 않아요. 그 순간에는. 근데 물론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특히 여자분들 잘 아시죠. 그 애 나면 왜 애기의 뇌는 뭐 한 살, 두 살, 세 살 때 90몇%가 완성된다 그러잖아요. 최신 뇌과학 이론에 따르면 그게 많이 바뀐답니다.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시간을 많이 쓰면 뇌 구조가 바뀐대요. 뉴런하고 시냅스가, 특히 시냅스가 많이 바뀐대요. 연결망이. 그렇긴 한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그 순간에 뇌 구조가 바뀌진 않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 번도 쓰지 않던 뉴런과 뉴런과 뉴런들 사이에 한 번도 통하지 않던 시냅스로 전기적 화학적 신호가 지나가는 순간, 그 순간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게 말하는 건 뭐냐면 아이디어가 전혀 없던 게 생겨나는 게 아이디어가 아니고 아이디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 새로운 융합, 통섭, 퓨전, 또한 장기 기억들을 조합하는 거고요. 사실 이게 개인 창의성에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장기 기억의 조합. 새롭게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그 명지대학교 그 뽀글뽀글한 교수님 누구죠? 누구더라? 그 뭐 남자의 물건 이런 책 쓰신 분. 김정훈? 김정훈? 그분 계시죠. 그분이, 그분도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셨는데 그분도 에디톨로지라는 책을 썼죠. 창의성은 결국은 편집의 기술이다. 있던 것들을 재편집하는 거다. 요즘 뇌과학들 보면은 창의성이 이런 거다에 대해서 거의 이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드릴 말씀이 중요한데,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이 낸 아이디어를 보면 와 정말 천재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정말 세상에 전혀 없던 아이디어를 만들었다라고 느껴지잖아요. 왜 그런지는 이 두 가지 법칙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마 제가 이론적인 거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걸 겁니다. 핫스팟의 법칙과 티핑 포인트의 법칙, 이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그
시간부터는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예요. 먼저 핫스팟의 법칙입니다. 핫스팟은 어디 있죠? 여기 인터넷 그 안테나 여러 개 달린 그 열점이잖아요. 가장 에너지가 모이고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그 열점이 핫스팟인데, 창의성에서 핫스팟의 법칙은 이 문장입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연결 대상 간의 적합성과 거리에 비례한다. 사실은 여기도 이미 창의성이 연결이라는 얘기를 전제로 깔고 있죠. 그런데 창의성은 연결 대상 간의 적합성과 거리에 비례한다. 적합해야 되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그게 그냥 한목적이지 않고 미친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데, 이게 무슨 말이죠? 창의성은 연결 대상 간의 거리에 비례한다. 물어보고 싶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저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시간이 짧은 관계로 바로 갈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년필을 예를 들어 볼게요. 만년필과 연미복은 거리가 가깝나요, 먼가요? 이거 연결할 수 있잖아요. 왠지 이렇게 세계적인 지휘자가 연미복 탁 입고 지휘할 때 안에 몽블랑 하나 좀 꽂혀 있을 것 같잖아요. 연결할 수 있어요. 만년필과 연미복. 만년필과 펭귄 어떠세요? 이거 많이 멀어졌죠. 근데 예를 들어 남극의 황제 펭귄 아시죠? 걔가 뭘로 유명하죠? 연미복을 입은 신사와 똑같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배 나온 신사와. 그래서 왠지 펭귄표, 만년필, 이거 우리 상상할 수 있잖아요. 요것까지도 연결 어떻게든 돼요. 여러분, 만년필과 월석 어떠세요? 달에서 캐온 문스톤, 월석. 이거 연결 좀 안 되죠? 물리적 거리도 멀거니와 이거 이미지 연결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구글에 한번 찾아보세요. 실제로 미국하고 러시아가 달 탐사를 하고 월석을 많이 캐왔대요. 그래서 뭐 부셔서 시료로 검사도 해보고 뭐 박물관에 기증도 했는데 수백 킬로그램을 캐와서 이게 남았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민간들한테 공개 입찰을 해서 팔았대요. 굉장히 싼 값에. 근데 미국의 어떤 회사가 월석을 요만큼을 사다가 만년필 끝에 팁 있죠. 거기에 이렇게 코딱지 반만큼 딱 붙여서 달에서 온 만년필이라고 해서 실제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한 개 100만 원이 넘게. 이런 게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필 뒤에 지우개를 붙인다. 연필과 지우개 굉장히 가깝죠. 이거 붙이는 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선배들이 다 붙여놨어요. 이미 가까운 거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혹시 안 붙여놨더라도 붙여봤자 놀라운 아이디어는 아니죠. 새롭지가 않잖아요. 결국 멀리 떨어진 걸 붙이라는 거는 희박한 거, 먼 거, 연결이 잘 안 되는 거를 붙여야 그게 아이디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만년필과 월석처럼. 그래서 핫스팟의 법칙은 남들의 아이디어를 볼 때 전혀 없던 것처럼 보이는 게 굉장히 없던 걸 만든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걸 붙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의성은 연결 대상 간의 거리에 비례한다. 거리가 먼 거를 붙일수록 창의성은 커진다. 여기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굉장히 멀리 떨어진 걸 꼭 붙이면 보통 어떻게 될까요? 99% 실패하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멀리 떨어진 걸 붙이니까. 그런데 무서운 거는 그 중에 살아남은 1% 내지 0.1%가 세상을 바꾸고 그 업계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티핑 포인트의 법칙입니다. 티핑 포인트는 임계점이죠. 양의 변화가 막 주어지다가 이게 질의 변화로 확 바뀌는 순간. 아주 심플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라면을 끓여보죠. 가스레인지에 물을 붓고 이제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불을 딸깍 킵니다. 물이 어떻게 변하죠? 차가운 물이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 따뜻한 물, 뜨거운 물로 계속 변하죠. 근데 형용사만 변하지 물은 안 변하잖아요. 근데 이게 100도씨가 되는 그 부분은 갑자기 뭐로 변하죠? 수증기라고 해서 액체가 아닌 기체 상태로 상이 변하잖아요. 스테이트가. 이것처럼 에너지가 양이 계속 투입되면 갑자기 새로운 것으로 확 변하는 임계점을 뚫고 지나갈 때 이게 티핑 포인트입니다. 티핑 포인트는 한마디로 말해서 멀리 떨어진 걸 붙이는데 이 두 개가 그냥 옆에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이 두 개를 붙여서 완전히 새로운 것처럼 변형시켜버려야 아이디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창조적 파괴, 슘페터가 말한 경제학 용어지만 사실 이 용어는
모든 것이 다 파괴돼야 창조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창조가 너무 감쪽 같아서 기존에 있던 것들이 파괴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창의성 쪽에서는 해석을 하고요. 아인슈타인 얘기도 계속 나오지만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디어는 불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라는 게 1, 2, 3, 4, 5 다음이 6이다라고 하는 건 아이디어는 아니죠. 논리적인 생각이죠. 1, 2, 3, 4, 5 다음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5 다음은 1, 2, 3, 4, 5 다음에 아프리카 개코원숭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한목적적이고 아니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건 새로운 생각이잖아요. 이것처럼 리니어하지 않은 생각, 선형적이지 않고 갑자기 어디선가 창발하는 새로운 생각. 이것도 아인슈타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창의성의 비밀이 뭐냐 하면 너의 소스들, 네가 융합한 재료들을 어떻게 감추냐에 달려있다. 이 얘기도 보면 창의성은 이미 융합이라는 얘기가 숨어 있는데 그 재료들을 옆에 이렇게 그냥 늘어놔서 아 뭐랑 뭐를 합쳤구나가 보이지 않게 이걸 감쪽같이 감싸야만 창의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 게임 기억나세요? 제가 심플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스마트폰 초창기에 나왔던 게임입니다. 제가 우리 꼬마랑 제 아들이랑 걔가 올해 대학 들어갔는데 걔가 초등학교 때 같이 이렇게 자리에 누워서 자기 전에 했던 게임입니다. 게임 이름도 알케미예요. 그 연금술. 연금술이 전혀 다른 원소를 모아서 금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 게임이 처음에 딱 게임을 다운받으면 물, 불, 공기, 흙이라는 네 원소가 딱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를 끌어다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더 이상 융합되지 않는 600개인가 700개를 만들면 끝나는 게임인데 이 게임의 한 가지 예입니다. 공기하고 불을 합치면 에너지가 되고요. 흙하고 물을 합치면 늪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쭉 융합이 돼요. 이게 한쪽 끝이에요. 이렇게 이게 360도로 한 700개의 물질을 만들고 끝나는데 이게 한 가지의 끝입니다. 700개 중에. 여러분 이게 뭐가 나올지 혹시 아시겠어요? 크게입니다. 그죠? 예. 맨, 원업, 머쉬룸도 나오고 이거 슈퍼마리오인데 이 과정 중에 보시면은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제법. 물하고 박테리아를 합치면 플랑크톤이 된다 그러고 좀 재밌는 것도 있어요. 뱀하고 벌레를 합치면 도마뱀이 된대요. 뭐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마리오가 나오죠. 근데 누가 이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발표하면 천재란 얘기는 못 들어요. 아, 참 열심히 사는구나라고 듣죠. 이 사람이 이걸 이렇게 발표합니다. 나는 물, 불, 공기, 흙을 가지고 마리오를 만들었어. 와, 세상에 전혀 없던 새로운 걸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잔대가리로 이렇게 발표할 수도 있지만 이 창의성이 재밌는 게요. 본인이 이 과정을 몰라요. 실제로 몰라요. 알면서 감추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몰두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과정은 생각이 안 나고 많은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발표를 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몰라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벽난로 앞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불현듯 떠올랐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증거도 되게 많은데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이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근데 이거라고 발표를 한. 의도적으로 하는 얍삽한 놈도 있고 진짜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발표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굉장히 논리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일로 갈 때는 이 창의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논리와 창의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논리는 여기에서 일로 이렇게 한 걸음씩 톡톡 나가는 게 논리고 창의는 여기에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감나무 밑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수박만한 감이 입속에 뚝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논리와 창의 사이에 굉장히 좋은 단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 이 단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었는데 다할궁자 이칠이자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궁극의 끝까지 가는 거죠. 생각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생각해 보면 인맥 같지 않으세요? 그 나무 잎사귀의 인맥. 이쪽 방향의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다 안 되면 다시 또 백으로 해서 또 이렇게 생각하다 안 되면 또
두 단계 백해서 또 생각하고. 마치 인맥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물론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인공지능에도 나오는 가치망과 정책망이죠. 그것처럼 아예 아닌 건 버려버리죠, 인간들이. 하지만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 확률이 높은 쪽부터 계속 인맥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 논리적인 생각에 궁극의 끝까지 갔을 때, 그때 보통 우리가 아이디어가 안 나오죠. 그렇게 쉽게 안 나와요. 그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 아, 씨발, 역시 안 돼, 나는. 나는 병신이야. 천재는 따로 있어. 여기가 내 끝이야. 거기서 끝나면 정말 끝입니다. 근데 거기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진짜. 논리적인 생각이 궁하면 그때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그때 창의성이 튀어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논리와 창의 사이에는 저는 궁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리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어떤 국어적인 표현이 저거잖아요. 이 궁리, 저 궁리 하면서 뒤척뒤척 잠을 못 자고 전전반측. 그게 아이디어가 나오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거는 뭐 책에 나오는 얘기도 전혀 아니고 제 경험입니다. 불교에서도 앞에 기독교 얘기했으니까 이제 불교에서도 인간의 의식이 고양되는 방법이 도노와 점수라고 그러죠. 점수는 점진적인 수행, 도노는 순간적인 깨달음.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죠. 점진적인 수행이 없이 도노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아, 제가 모르는 엄청난 천재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진적인 수행만 있고 도노가 떠오르지 않으면, 사람에 따라 좀 늦을 수는 있겠지만 이건 정말 주화인마에 빠지죠. 사람 미칠 수 있어요.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같이 갑니다. 스피드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재미있는 게 기억력 같은 거는 IQ와 비례한다고 하는데, 창의성은 IQ가 120 언저리만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IQ와 창의성은 별로 비례하지 않는다 그래요. 도노와 점수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직선으로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 직선을 확대해서 확대해서 들어가면 그 직선은 항상 다 계단형입니다. S자 속엔 또다시 S가 있고 S 속엔 또 S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답답하게 옆으로 개걸음질 치다가 도약을 하고, 개걸음질 치다 도약을 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중에서 큰 도약이 올 때를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굉장히 재미없는 얘기인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끝까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과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나도 모르게 엄청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스티핑 포인트의 법칙은 이겁니다. 양의 변화가 질의 변화를 일으키는 퀀텀 점프의 순간. 한 10년 전에 모 대학 교수분이 이제 광고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인터뷰로 책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제 예쁜 조교 두 명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탁 아주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펜으로 노트를 필기하면서 녹음기를 앞에 놓고 조교 두 명과 교수님이 저를, 제가 인터뷰를 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뭐 광고 얘기 막 하다 갑자기 이 양반이 저한테, 야 근데 황 CD, 전 그때는 황 CD였습니다. 창의성이 도대체 뭐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고백컨대 한 10년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또는 없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앞에 예쁜 조견이 이렇게 똘망똘망 쳐다보고 녹음기 돌아가고 있고 이게 책으로 나온다는데, 아 창의성이 뭐죠? 그래서 한 7, 8초 정도 이렇게 식은 땀을 흘리다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의 화학적 융합이라고 제가 대답을 했대요. 저는 기억이 진짜로 안 나요. 몇 달 있다 책이 나와서 그분이 책과 함께, 그 책이 오디오북이었는데 CD를 주셔서 제 부분을 들어보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쳤나 봐.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진짜 그랬었어요. 근데 그 후로, 정말 그 후로, 전이 아니고 그 후로 창의성에 대한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일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것이 멀리 떨어진 걸 붙이란 얘기죠. 이게 하스팟의 법칙이고, 화학적 융합이라는 게 그냥 멀리 떨어진 것들을 옆에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이걸 잘 버무려서 원래 형태가 뭔지 알 수 없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티핑 포인트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 창의성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화학적으로 융합해내는 능력. 이게 창의성을 만드는 능력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성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법으로 남들보다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영 파트 끝났고요. 좀 재미있는 그 인문학 강연 뭐 이런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멀리 떨어진 것들을 감쪽같이 붙여서 창의성을 만들어낸 예들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세요? 스페인에 여행 가보신 분. 이분 피카소입니다. 파블로 피카소. 이상하지 않으세요? 피카소 이런 그림 그리면 안 되잖아요. 피카소는 아주 어릴 때부터 유럽 전체에서 소문난 미술 신동이었대요. 사실화를 끝내주게 잘 그렸대요. 근데 이게 20대에 그린 자기 자화상인데 한마디로 이런 거죠. 더 이상 잘 그릴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뭔가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 벌써 이 눈빛을 보세요. 애가 삐딱하잖아요. 뭔가 불안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피카소는 20살 때부터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열망에 엄청나게 사로잡혔답니다. 이미 사실화는 뭐 끝판왕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스페인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프랑코 정권 때. 그래서 프랑스에서 살게 됐는데, 스페인에서 쫓겨나서 프랑스에서 살게 됐는데, 파리의 트로카테로 박물관에 1900년대 초반에 이제 갔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는 예들은 해외여행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던 시절이고, 인터넷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걸 이제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1900년대 초반에 이 사람이 20대에 프랑스 파리의 트로카테로 박물관에 가서 이거를 봤답니다. 당시 아프리카는 유럽의 거의 뭐 지구 끝이죠. 당시로서는. 이게 아프리카 무당들이 쓰는 그 제사 때 쓰던 마스크입니다. 이걸 보고 피카소가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써요. 번개를 맞은 듯이 한 시간 동안 제자리에 서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바로 자기 아틀리에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서양 미술을 통째로 바꾸는 입체파가 탄생합니다. 입체파가 뭐죠, 여러분? 입체파가 작가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고 해체를 해서 눈은 45도 위에서 본 눈, 코는 옆에서 본 코, 이렇게 얼굴 대상을 입체적으로 뜯어서 분해한 다음에 다시 그걸 2D로 그냥 갖다 얹어버리는 게 입체파잖아요. 이 그림이 이걸 보고 나온 겁니다. 이 입체적인 탈바가지와 평면에 그리는 회화를 이 사람이 융합을 한 거죠. 인상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놀라운 TV 서프라이즈도 나왔던 내용인데, 인상파 탄생. 때는 1850년 19세기 중반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핀홀 카메라 있죠. 옛날 카메라는 다 핀홀 카메라인데, 뒤에 음판되고 앞에 조그만 그 바늘구멍 뚫어놓은 거. 옛날에 이 방만 하다가 이 핀홀 카메라가 마차에 싣고 다닐 수 있을 만큼 랩탑 크기 정도로 줄었대요. 이렇게 박스, 그 택배 박스 정도 크기로. 그거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옛날 화가들이 우리가 보는 그림들은 다 성화를 그리거나 풍경화를 그리잖아요. 그런 화가는 화가 중에 0.1%고요. 실제 옛날에 화가라는 사람은 뭐냐면 동네 사진관 아저씨였습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자기 초상화 남기는 게 화가들의 일이었어요. 근데 카메라가 포탑을 화가 됐다는 건 화가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거죠. 게다가 파리에 프랑스 살롱전, 우리로 친 국전에 초대받아서 파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이제 막 그림 그려서 젊은 애들이 막 떠오르던 애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졌잖아요. 카메라가 발명이 되니까. 그래서 얘들이 정말 추위에 얼어 죽지 않으려고 프랑스 남부로 다 내려옵니다. 마르세유 항구 이런 데 따뜻한 지방에 모여 사는데, 그때 우연히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 일본은 이미 개항을 했죠. 나가사키 이런 데가 개항을 해서 자기 도자기를 전 세계로 수출합니다. 그 중에 도자기 박스 하나가, 브라질로 갈 박스가 우연히 실수로 마르세유에 도착해요. 화물 추적 시스템 이딴 거 없으니까 항구 노동자들이 바로 뜯어서 도자기를 그냥 훔쳐서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 사람들이 뭐에 능하죠? 포장에 무지능하잖아요. 도자기 깨지지 말라고 자기들 달력이나 벽지를 엄청 뜯어서 정성껏 싸서
보낸 그 종이들은 항구에서 바람에 막 날려다녔대. 그 사람들은 그게 무슨 가치인지 모르니까. 근데 거기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얼어 죽지 않으려고 와 있던 젊은 화가들이 그 그림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후지산, 벚꽃, 게이샤. 참 웃기죠. 저 어릴 때 우리 집에 이거 있었거든요. 저 이 그림 기억이 나요. 근데 이런 게 있었다는 건 못 봤어요. 요것만 보면서 이게 무슨 그림이야. 나도 그리겠다. 이게 인상판은 당시에 그림은 잘 그릴 수 있으나 아무도 인정받지 못하고 먹고 살 길이 없어졌던 절박했던 프랑스에 있던 유럽 화가들이 동아시아, 18세기, 19세기 동아시아 회화를 만나서 만들어진 게 인상파입니다. 여러분, 그 인상파 화가 중에 일본 그림을 가장 대놓고 뺏겼던, 가장 적극적으로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뺏겼던 화가는 빈센트 반 고흐인데요. 이 터치 여러분 유명하죠? 이렇게 붓을 물감에 묻힌 다음에 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물감 잔뜩 묻혀서 이렇게 꾹 찍어서 그리잖아요. 왜 이렇게 그렸냐면은 우키요에 아시죠? 일본 목판화. 일본 목판화를 너무나 따라 그리고 싶어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반 고흐는 심지어 이런 짓도 해요. 둘 중에 하나는 약 반 고흐보다 400년 앞서서 그린 일본 화가의 그림이고 하나는 반 고흐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반 고흐는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 테오 아시죠? 사실은 평생 빨대 꽂고 피를 빨아먹었던 동생 한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쨌든 내 모든 작품은 일본 무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러분 이게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건 우리가 보통 뺏겼다고 얘기하죠. 반 고흐는 가장 적극적으로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일본 미술을 대놓고 뺏긴 화가예요. 이 우키요에 흉내낸 것도 그렇고 이거는 좀 심하죠. 이건 그리드 기법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림의 양옆에 못을 박고 이렇게 실로 구획을 나눈 다음에 트레이싱지나 복사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이건 대놓고 뺏긴 그림이에요. 어쨌거나 인상파라는 것은 19세기 중반에 유럽 화가들과 극동아시아의 미술이 만나서 탄생한 게 사실 19세기는 이스트 미츠 웨스트라고 해서 동서양이 막 섞이던 시절이죠. 과학적 얘기 짧게 드려볼게요. DNA 구조입니다. 1950년대 초반에 여러분 DNA가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전자현미경으로 봐도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세포 중에서도 생식세포는 반이잖아요. 아버지 거 반, 엄마 거 반. 근데 아버지 곱슬머리, 엄마의 느긋한 성격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복사해오잖아요. 안짬다리도 복사해오고 꼭 복사하면 안 될 거 주로 복사해오죠. 근데 신기한 거는 인간이 만든 어떤 반도체보다도 집적도가 수십 배래요. 아직도 DNA가. 인간의 그 생식세포가. 근데 이때 DNA가 엄마 아버지의 유전 정보를 긁어온다는 건 알았으나 도대체 어떤 구조를 갖고 있길래 이게 가능할까가 당시 과학계에 특히 생물학계에 완전 화두였답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하듯이 몇 년간에 걸쳐서 전 세계 과학 저널과 라디오 같은 데서 거의 생중계를 하다시피 했대요. 어느 연구소가 먼저 밝혀내냐. 아, 사실 이 뒷얘기가 무지 재밌는데요. 짧게 드릴게요. 이것만으로도 책이 한 권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당시에 모든 유명한 생물학 연구소들이 생물학자들끼리 다 팀을 이뤄요.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라이너 마리아 폴링이라는 로잘린드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영국 여자 과학자가 X선 회절 기법이라는 기법을 써서 DNA의 구조를 촬영까지 했어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이들이 발표하기 몇 년 전에. 근데 생물학자들끼리 모여 앉아서는 이걸 보니까 의미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의미를 몰라서 그걸 몇 년 동안 연구소에 썩혀뒀답니다. 근데 그 연구소에 굉장히 비겁한 놈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연구소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대요. 월급을 적게 줬는지. 얘가 친한 친구가 왓슨하고 크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둘은 정말로 B급 과학자였대요. 그래서 당시 상식으로는 무조건 생물학자들끼리 팀을 이뤄야 되는데 파트너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물리학자와 생물학자가 같이 팀을 이뤘어요.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던 정말 B급 과학자였는데 얘들한테 아까 그 연구소에 그 비겁한 놈이 그 사진과 몇 장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진 찍은 로잘린드 프랭클린은 이미 암으로 죽었어요.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니들이 볼래 그러고 와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크릭의 여동생이 정말 미녀였대. 진짜 있던 일입니다. 그래서 보여줬는데 이 둘은 아침 먹을 때 왔는데 그 한 시간 정도 보여주고 걔는 야 나 빨리 돌려줘야 돼. 왜냐면 원본이니까 복사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나 잘려 그러고 싹 가서 돌려줬는데 이 둘은 보는 순간 알았대요. 그래서 아직도 생물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논문이라는 이 DNA 구조에 관한 논문이 그 다음날 발표됩니다. 딱 24시간 만에. 근데 그 로잘린드 프랭클린은 그걸 찍어놓고 몇 년 동안 의미를 해독 못하고 죽죠. 암으로. 그래서 이해 노벨 생물학상은 세 명이 받습니다. 왓슨과 크릭과 훔쳐온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셋이 받아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똑같은 현상을 놓고도 생물학자들끼리 놓고 보니까 몰랐는데 생물학자와 물리학자가 게다가 얘들은 또 유명한 게 그렇게 연구를 안 하기로 유명했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둘이 앉아서 잡담만 했대요. 근데 잡담을 하다 보니까 생물학자가 거의 물리학자 수준까지 돼버렸고 물리학자가 생물학자 수준이 돼버렸대. 몇 년 동안 잡담만 해서. 이 샘플이 재밌는데요.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심상이? 추하죠. 더덥죠. 어차피 죽으면 썩을 몸뚱아리. 뭐 이런 생각 나잖아요. 이거의 정반대가 뭘까요?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로 그것. 어떤 이미지세요? 정반대 아니세요? 영원하고 아름답고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 정반대 이미지죠. 데미안 헐스트라는 영국 작가가 우리가 이런 작품 보면 보통 되게 화내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게 뭐야 이거 나도 뭐 50본드만 있으면 나도 붙이겠다. 이게 무슨 작품이냐. 첫 번째로는 이게 작품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얘기하던 스부다이아 아시죠? 조그만 거. 스부다이아만 쓰면 이게 작품이 안 돼요. 물방울 다이아 하나 붙여줘야 됩니다. 이게 제작 원가가 150억 원이고요. 판매가가 1500억 원입니다. 제목이 For the Love of God인데 이거를 본 미술평론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햄릿이 느꼈을 법한 존재론적 고뇌감을 느끼게 하는 뭐 이런 이딴 얘기를 해요. 처음엔 그 얘기를 듣고 도대체 뭔 소리냐. 만든 놈이나 평론하는 놈이나 참 무슨 뜻인지 알고 저러고들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의미를 자세하게 뜯어보니까 가장 멀리 떨어진 두 개죠. 그래서 이걸 보는 사람이 묘한 이질감을 느낀다 그래요. 가장 더덥고 추한 것과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붙여놓은 것. 그래서 정말 존재론적인 어떤 고뇌감, 삶에 대한 고민 이런 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교양이 높으신 분들은. 근데 이걸 해석을 읽고 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냥 우연한 게 아니고 이 작가는 평생을 삶과 죽음에 관한 것만 만듭니다. 리움에 있는 그 상어 아시죠? 살아있는 상어 같은 거 그냥 그것도 이분이 만들었어요. 1989년입니다. 1989년 빌바오. 모든 도시의 건축물들이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에 갑자기 이런 건축물이 나타납니다. 천재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이런 건축물만 있는 시대에 이런 건축을 만들 수가 있죠? 정말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할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프랭크 게리라는 사람은 건축계에서도 가장 미친 천재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남긴 말 중에 나는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 미치겠다 이런 재수없는 말도 남기셨는데 실제로 이분은 건축을 아주 희한한 건축을 짓기로 유명해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건축을 하기 전에 조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생각을 했대요. 왜 건축은 성냥각이어야 될까? 조각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유려한 선을 조각에 표현할 수 없을까? 이때 마침 마그네슘 같은 가볍고 튼튼한 재료, CAD, 새로운 건축 공법 이런 것들이 막 나왔대요. 근데 그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프랭크 게리만이 최초로 이런 건축을 만들었죠. 그 다음 요즘 건축들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분은 한마디로 건축과 조각을 융합한 거죠. 당시로서는 아무도 생각 못했던.
음악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게 송어죠, 송어. 헷갈려. 네, 민물고기입니다, 송어. 그냥 전형적인 서양 음악이죠. 쉼표가 있고 멜로디 흘러가고. 이게 1800년대 후반인데요. 제1회 파리 만국 박람회가 열리던 시절에 이런 음악이 모든 서양 음악이던 시절에 이런 게 나옵니다. 앞에 음악하고 비교해서 잘 들어보세요. 일단 음악이 쉼표가 없다는 거 느끼세요? 멜로디 파트가 쉼표가 없잖아요. 서양 음악은 쉼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화음도 전혀 다르고 리듬 넣는 방법도 완전히 다르죠. 제1회 파리 만국, 지금 여러분 뭐 여수 박람회 이런 거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근데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라서 제1회 파리 만국 박람회가 열리던 해 프랑스는 국력에 3분의 1인가를 들여서 쉔브룬 궁전을 짓고 에펠탑을 짓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정말 그 좀 방구 좀 낀다는 사람들은 다 모였대요, 파리에. 근데 그때 뭐를 전시하냐면은 인공위성 이런 거 없던 시절이니까 세계 각국의 민예품들을 주로 전시했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전시도 하고 막 그러던 시절이랍니다. 그때 이 음악이 이게 보르네오 섬에 있는 가멜란이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동양음악이죠. 이걸 이제 처음으로 접한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파리 만국박람회 그 엄청난 대회에서 관람객 인기 투표 1등 아이템이 이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음악을 듣고 되게 좋아했대요. 음악이 너무 신기하다. 여기서 여러분 퀴즈. 서양 음악에서 제일 중요한 한 사람이 누구죠? 딱 한 사람. 바흐죠. 예. 왜 바흐냐면은 바흐가 제일, 물론 뭐 엄청 잘하시지만 그 전에 있던 모든 음악을 집대성해서 화성학, 대위법 이런 걸 만든죠. 그래서 바흐 이후에는 모든 작곡가가 바흐의 법칙에 따라서 음악을 만든죠. 근데 이때 이거를 보던 어떤 작곡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치 피카소처럼 음악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신동이고 당시 음악 최대 최고의 음악 학교라던 프랑스 제1 파리 학원 학생이면서 학생을 가르쳤던 이 사람이 이걸 듣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뭐야? 바흐가 시키는 대로 음악을 안 만들어도 1등하네. 그러면 이런 음악을 만들면 돈을 벌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은 드뷔시예요. 드뷔시가 이런 음악을 만듭니다. 만들기 싫은 건데. 진짜 안 나오네? 아까 나왔었는데? 일단 멜로디 파트 쉼표 없는 거 느끼세요? 마디 따위도 없고 쉼표도 없고 음도 7음계도 아니죠. 중간중간 음이 막 들어가잖아요. 제가 듣기에는 동양음악을 서양악기로 연주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음악평론가들이 그토록 저주하는 현대음악의 탄생입니다. 드뷔시가 현대음악이라는 장르를 새로 만들어요. 어떻게? 동양음악과 서양음악을 합쳐서. 그래서 이 다음부터 뭐 지음계 나오고 뭐 무조 음악 나오고 뭐 나중에는 여러분 4분 33초 이런 거 아시죠? 비낙보 하나 주부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네 마음 속에 있는 거야. 뭐 이런 작곡가도 나오고. 어쨌거나 현대 음악은 동양 음악과 서양 음악을 합치면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거였으니까. 바우하우스 정신이라는 거. 바우하우스는 지금도 뭐 디자인계엔 전설이잖아요. 바우하우스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도 어떤 시대상, 인문학적인 그 이유가 다 있는데요. 바우하우스가 탄생하게 된 이유는 독일이 제후국가가 왕조가 되면서 이제 돈 번 시민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어떤 디자인이나 물품이라는 건 딱 두 개였어요. 바우하우스가 나오기 전에는. 왕들이 쓰던 거는 우리가 진품 명품에서 보는 정말 요강 하나도 예술품만 쓰셨죠. 그리고 농노에 가까운 일반 그 노비들 가까운 사람들은 미스터 베이커가 만들어주는 빵 먹고 슈미트가 만들어주는 신발 신고 미스터 스미스가 만들어주는 칼 쓰고 그냥 동네에서 자기들끼리 자급자족하던 물건을 썼죠. 그래서 예술품 아니면
그냥 동네 물건. 근데 그때 이제 신 엘리트 귀족이 엘리트 층들이 올라오는 거죠. 귀족에 가까운 돈을 많이 번 상인들. 이 사람들이 왕의 물건을 쓰자니 아 요건 좀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것 같기도 하고 돈도 좀 부담스럽고 그런데 저 거지들 거를 쓰자니 내 가오가 있고 이게 바우하우스입니다. 한마디로 요새 말로 하면 메스티지를 최초로 만든 게 바우하우스예요. 그래서 예술과 공예를 합쳐서 만드는 거죠. 이런 거 비슷한 것 중에 또 저 앤디 워홀 같은 사람은 이거보다 한 걸음 더 갔죠. 미술과 공장을 합쳤죠. 앤디 워홀은 그냥 미술품을 복제해서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어버리죠. 이런 식으로 엉뚱한 것들을 계속 융합하는 게 창의성이라는 거죠. 딘 케이먼이라는 사람은 세그웨이를 발명한 발명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발명할 필요가 없다. 발명은 골치 아프고 위험하고 돈도 많이 드니까 발명가는 가능하면 발명을 피해라. 이게 뭔 소리죠, 이게 도대체? 시스템을 통합해라. 저 멀리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통합해라. 세계 최초의 MP3, 휴대용 MP3 플레이어가 나온 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인 거 아세요? 한국의 세안정보통신이라는 데서 1997년에 MP맨이라는 걸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 4년 만에 도산해서 없어졌죠. 그리고 이게 1997년인데 왜 없어졌냐면 여러분 이때 저 이거 다음 기계가 있었는데 이때 어떻게 음악을 듣는지 아세요? MP3? CD를 우선 사요. 그래서 그걸로 집에 컴퓨터로 MP3로 구워요. 파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여기에 카드로 꽂아서 음악을 듣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왜? 음악이 파일로 안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파일로 주고받으려고 하면 음반사에서 고소를 했어요. 물론 어둠의 경로는 굉장히 있긴 있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게 97년인데 1999년에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넵스터라는 사이트가 생겼죠. 세계 최초의 P2P 사이트. 유저들끼리 파일을 주고받는. 이거 생기면서 조금 숨통은 트였지만 여기는 망했고 넵스터도 한 7, 8년 전에 없어졌죠. 이 두 개를 비즈니스적으로 그대로 융합한 사람이 떼돈은 자기 혼자 다 벌었죠. 스티브 잡스가 만든 게 뭐가 있죠? 있던 기계 디자인만 조금 좋게 했고 있던 넵스터를 열심히 한 건 있죠. 세계적인 음반사를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했대요. 계속 고소를 하니까 되게 유명한 얘기를 남기셨던데 너희 파일을 주고받는 유저는 고소하겠지만 파일로 음악을 듣는 트렌드를 어떻게 바꿀 거냐. 트렌드를 고소할 거냐. 너희가 몇 년 후를 보면은 무조건 음악은 파일로 듣게 돼 있는 거 너희도 보이지 않냐. 그러니 한 곡당 99센트를 받아서 내가 너희들 30% 줄게. 돈은 이 사람이 다 벌었죠. 근데 어쨌든 이분이 한 거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플랫폼화해서 융합만, 통합만 했을 뿐이죠. 이런 얘기하면 이제 두 가지 반응을 보통 보이세요. 제가 좀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가서 이런 강연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대놓고 앞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니놈이 감히 그 사람을 폄하하느냐. 폄하가 아니고 이게 뛰어나다는 얘기죠. 이게 이렇게 통합하는 게 뛰어난 능력이다라는 거고 젊은 분들은 이런 얘기하세요. 디자인 죽이잖아요. 그러세요. 이게 조나단 아이브와 스티브 잡스가 만든 디자인이고요. 이 디자인보다 15년 내지 20년 앞서서 디자인한 게 옆에 가서 붙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각각 왼쪽에 게 애플 거고 각각 오른쪽에 게 디터 람스라고 하는 브라운 아시죠? 블렌더나 면도기 만드는. 근데 그 회사가 한 30년 전에는 세계적인 지금 삼성이나 LG 같은 가전회사였어요. 거기서 디터 람스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것들입니다. 이걸 이제 기자들이 발견하고 물었더니 조나단 아이브가 그랬대요. 헌정한다고. 이런 아까 누구죠? 저 반고호 같은 놈이 있나? 아마 제 생각에는 이면 계약하고 돈 줬을 것 같아요. 유럽이나 미국 이런 거 그냥 넘어가지는 없겠죠. 디자인도 사실 뺏겼어요. 과감하게. 본인이 죽기 전에 했던 강연에서 본인이 자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자기는 테크놀로지와 리버럴 아츠의 경계선에 있다. 이 두 개를 융합하는 일을 한다. 기술과 리버럴 아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거 인문학은 아니고 분명히 교양? 인문교양? 인간 기초교양? 하여튼 뭐 인간과 기술을 융합하는 일을 한다. 저렇게 길게 얘기한 걸 노벨상 받으신 T.S. 엘리엇이라는 분이 시 하나로 딱 표현했습니다. 어설픈 시는 흉내내고 노련한 시는 훔친다. 형편없는 시인은 훔쳐온 것들을 훼손하는데 훌륭한 시인은 훔쳐온 것들로 훨씬 더 멋진, 적어도 전혀 다른 작품을 만든다. 훔쳐온 것들을 융합해서. 훌륭한 시인은 훔쳐온 것들을 융합하고 결합해서 독창적인 느낌을 만들고, 애초에 그가 뭐를 훔쳐왔는지도 모르게, 이거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티핑 포인트의 법칙. 재료가 뭐였는지 모르게 완전히 다른 작품으로 탄생시킨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시에 다 들어있죠. 이분 아시죠, 여러분? 그 황무지 써서 노벨 문학상 받으신 분. 이분이 시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걸 보여드린 거는 왜, 그럼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들 때 처음부터 이거랑 이걸 융합해야지라고 생각 안 한 경우도 있고 한 경우도 있는데, 이건 이제 하고 나서 보니까 아니다, 이 경우는 참 미리 생각한 겁니다. 이건 왜 나오게 됐냐면요. 저의 가장 친했던 클라이언트긴 한데, 여러분 대한항공 사태 아시죠? 네. 근데 이 분들이 굉장히 터프하신 건 맞는데 진짜로 아이디어가 정말 좋아요. 정말 깜짝 놀래게 아이디어가 좋고 광고 아이디어를 잘 보세요. 하여튼 10여 년 전에 이제 미국 캠페인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촥 해서, 여기는 무조건 회장님과 전사 사장이 모인 자리에서 원샷에 결정합니다. 단계 단계별로 결정 안 해요. 뭐 대리, 차장, 부장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회장님과 사장장 딱 그 자리에서 한 방에 결정하는데, 제 자랑 같지만 대한항공 아이디어는 웬만하면 한 번만에 결정이 돼요. 한 번 시안을 보여드리면. 근데 이때는 시안을 쫙 보여드렸더니 회장님이 갑자기 껄껄 웃더니 저를 황 감독이라고 부르시는데, 이상하게 황 감독. 그래서 아, 저를 광고 감독으로 아시나 그랬더니 대한항공은 운전기사들을 다 감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걸로 아시나. 어쨌든 저를 황 감독 그러더니 미국이 주가 몇 개냐 그러시더라고요. 51개입니다. 주 하나 크기가 우리나라보다 크지. 예, 그랬더니 미국은 나라가 아니고 대륙이잖아.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광고를 어떻게 세네 편 만들 갖고 왔냐? 51편은 만들어야지. 예? 51편이요? 라고 얘기 못 하죠. 아시죠? 왜 못 하는지. 그냥 카페. 아, 예. 예. 딱 돌아와서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왜 고민이냐? 대한항공은 보통 이렇게 취향지 광고라면 보통 예산이 한 40억 정도입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51편을 만들어 오란 얘긴데, 미국 가서 광고를 촬영하면 한 편에 보통 제작비가 미니멈 3억 정도 들어요. 50편을 찍으면 150억 원. 아니, 광고비가 40억인데 150억 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앞에서 뉘 안전이라고 못하니까 예 그러고 돌아왔어요. 이제 와서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야, 이걸 어떻게 찍어야 되냐. 30초 하나 찍는데 3억인데 최소한.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방송국에 있는 후배 생각이 났어요. 가만히 있어봐. 방송국도 해외 촬영을 많이 하는데 걔들은 가면은 보통 1시간짜리를 찍어 오는데, 야, 너희 1시간짜리 찍는데 얼마 드냐 그랬더니 보통 한 7, 8억 든대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여기 그냥 정말로 이런 썩을, 아니 우리는 30초만 드는데 3억이 드는데 왜 니들은 3600초짜리를 찍는데 7억밖에 안 드냐, 이런 개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 야, 그러지 말고 너희 우리랑 같이 촬영하자. 그래서 그때 TVN에 있던 PD랑 연결을 해서,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아주 비싼 연예인은 못 쓰지만 좀 뜰만한 연예인을 하나 잡아서 걔가 미국 여행하는 걸 찍자, 같이. 그래서 너희는 걔의 미국 여행기를 TV 프로그램을 틀고 우리는 그거를 옆에서 조금 보충 촬영은 하지만 그걸 잘게 잘라서 광고로 만들게. 15초 내지 30초짜리 광고를 만들게 라고 해서, 여러분 보시면 요 가운데 있는 이 분이 대표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한효주입니다. 근데 이게 한효주가 뜨기 직전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 B급 모델보다 얘 이쁘다, 얘 뜰 것 같아라고 했어요. 결국 참 광고를 하다 보면 억울한 게 많은데 이게 꽃할배의 원조예요. 꽃할배보다 10년을 앞선, 꽃누나보다는 11년을 앞선. 하여튼 여기서 드릴 말씀은 광고와 TV 프로그램을 융합한 우리나라 최초의 정말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 본격적인. 절박해서 한 거죠, 사실. 아이디어가 좋아서 한 거라기보다는 제작비 문제 때문에. 광고와 TV 프로그램을 합쳐서 만든 게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서 둘이 한 2억씩, 한 13억씩 내서 거의 약 30억 원을 갖고 3시간짜리 방송 프로그램 그리고 30초짜리 TV 광고 51편을 만들었습니다. 배달의 민족. 이게 벌써 한 5년 됐죠. 이때 마케팅 유행은 뭐냐면 TV 광고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뜨면 바이럴을 만들고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TV 광고는 정보 위주, 바이럴은 확산성 위주. 뭔가 좀 이상하게 만들어서 애들 사이에 퍼져나가게. 김봉진 대표는 원래 광고회사를 했었거든요. 우리랑도 되게 말이 잘 통하고 그래서 만나자마자 그랬어요. 왜 바이럴 따로 만들고 TV 따로 만드냐. 바이럴이라고 하기엔 뭔가 정보가 아주 이렇게 성실하게 들어가 있고 또 광고를 하기에는 뭔가 좀 엽기적인 뭔가 좀 야릇한 걸 만들어 보자. 광고도 아닌 것이 바이럴도 아닌 것이. 김봉진 대표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이 광고는 4분짜리와 15초짜리가 같이 한꺼번에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바이럴과 TV 광고를 동시에 찍은, 촬영만 동시에 한 게 아니고 같은 내용으로 만든 광고입니다. 당시로선 굉장히 엉뚱한 것들을 합친 거죠. 쓱 광고는 원래 콘티가 그러니까 리뷰라는 걸 하죠. 리뷰. 이건 사실 뭐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제가 리뷰한 것도 있는데 이건 리뷰 과정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좀 중요한 클라이언트를 하면 그 제작 팀장이 한 아이디어를 10개, 20개씩 짜옵니다. TV 콘티를 쫙 늘어놓고 리뷰라는 걸 하는데 이런 콘티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카피를 병맛 카피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병맛 카피에 우리가 쓰고 싶었던 모델은 이 부부였어요. 근데 까였죠.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까였는데 일상생활에 이런 병맛 카피 콘티가 하나 있었고 20개 중에 콘티 중에 또 하나의 콘티는 일상적인 카피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거 누군지 아시죠? 에드워드 호퍼. 그 미국 그 현대인의 소외를 그린 정말 고급스러운 아주 정말 기름진 이 그림의 콘티가 있었어요. 한 20개가 중에. 그래서 제가 이 고급진 그림에 이 병맛 카피를 합치면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작팀장일 때 내 위에 상무가 이거 좀 합쳐봐 그럼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아, 저 병신새끼 또 합치려고. 저 새끼 때문에 우리 회사 망할 거야. 뭐 알고 그러냐, 맨날 합치려냐. 저도 그랬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숨어서 했는데 요즘은 시대가 좀 민주적으로 바뀌어서 이 새끼가 내 앞에서 하더라고요. 아니 맨날 합치래요 뭐. 합쳐줘요 뭐. 그래서 걔 손을 딱 붙잡고 같이 편집실에 가서 어떻게 꼬매봤어요 진짜. 근데 이 광고가 물론 광고도 영화랑 비슷해서 열어보기 전에는 흥행을 알 수는 없으나 이 카피가 그냥 일반적인 생활에 붙었더라면 또는 이 고급스러운 그림이 일상적인 카피에 붙었더라면 별로 저는 이렇게 안 떴을 것 같아요. 이 광고가 뜬 이유는 제 생각에 가장 고급스러운 그림에 가장 저렴한 카피가 붙어서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을 줬기 때문에 이 광고가 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광고가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필 뒤에 지우개를 붙이는 단순한 것만이 아니고요. 멀리 떨어진 걸 붙인다가 어떤 의미까지 갖는다고 저는 생각하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헤겔은 인류가 이렇게 발전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정, 태제가 생기면 그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안티태제가 생겨나고 이 두 개를 융합해서 다시 신태제가 되고 다시 멀리 떨어진 반동이 꼭 생기게 돼 있는데 또 이 두 개를 합치면 다시 그게 퇴제가 되고 결국 이 얘기는 창의성이 그냥 신기한, 신묘한, 엉뚱한 생각이 아니고 멀리 떨어진 것을 계속 감쪽같이 붙여나가는 과정은 인류가 발전하는 과정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창의성이 그거고
그래서 멀리 떨어진 것들을 남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것들을 감쪽같이 붙여내는 그 행위가 단지 회사 생활, 나의 퍼포먼스만이 아니고 인생을 바꾸고 인류를 바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의성은 이거고 예,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엄청 가버렸네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냥 창의성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만. 괜찮으세요? 아, 그럼 집단 창의성 말씀 짧게 드릴게요. 인터넷 돌아다니는 양입니다. 세계 흘러다니는 정보의 양. 지금은 훨씬 더 한마디로 정보의 양은 정말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이분 직업이 한 50개 되잖아요. 이분 뭐 정치, 음악, 시, 문학, 화가, 의사, 군사학 뭐 다 하시잖아요. 이런 직업이 이제 있을 수가 없죠. 한 사람이 50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 분야 숫자도 늘었고 각 분야의 뎁스가 너무나 깊어져 버렸죠. 그래서 결국 지식이 너무 과다하고 옛날처럼 시간이 많지 않죠. 불과 7, 8년 전만 해도 저희에게 어떤 휴대폰 같은 아이디어, 이제 TV 광고 캠페인을 짜달라 그러면 보통 한 두 달을 줬어요. 요즘은 일주일 정도 줍니다. 근데 클라이언트를 욕할 수가 없는 게 클라이언트의 성질이 급해진 게 아니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짧아져 버렸죠. 어쩔 수가 없어요. 효율성. 한 사람이 5일 동안 5가지 일을 하는 것과 다섯 사람이 하루에 5가지 일을 쳐내는 것. 어느 게 더 효율적일까? 지속 가능성. 한 명의 천재가 5만 명을 먹여 살리는데 그럼 한 명의 천재가 안 나오면 5만 명은 어떡하죠? 이 모든 게 시스템화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집단 창의성이 중요하고 결국 집단 창의성의 요체는 이겁니다. 융합은, 창의성은 인간의 뇌세포에서 나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시스템에서,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학자들은 더 이상 생각은 뇌에서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상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재밌는 예를 딱 세 가지만 들어볼게요. 케빈 던바라는 굉장히 그 무식한 학자가 실험 방법이 진짜 무식해요. 그 빅브라더 1984 같은 실험을 했는데 세계적인 과학 그 혁신이나 발명이 많이 나오는 예를 들어 솔트룩스에 모든 곳에 카메라와 녹음기를 다 설치합니다. 정말 화장실 빼고는 다 설치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전부 다 찍어요. 그래서 조교를 수백 명을 동원해서 그걸 일일이 다 살펴봅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장소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나, 어디서 나올 것 같으세요? 이렇게 현미경을 탁 보다가 아니면 이렇게 시험관에 액체를 딱 섞으면 펑 하면서 우와 나왔어 뭐 이럴 것 같잖아요. 실제로 어디서 아이디어가 나오냐? 커피 자판기 앞에서, 아주 인포멀한 회의실에서, 출퇴근하면서 잡담을 나눌 때, 이럴 때 아이디어가 나온답니다. 집단의 창의성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빈대가리로 여기 서 있으면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반쯤 완성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내 논리적인 어떤 생각에 끝까지 가서 더 이상 이게 발전이 안 되는 순간에 사람들 사이에 그 생각을 교환할 때 부담 없이 그 생각을 주고받을 때 아이디어가 튀어나오고 그게 아까 정반합처럼 계속 반복해서 이게 핑퐁을 치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광고회사에서 아이디어는 기본 단위가 그래서 카피라이터와 아트 디렉터입니다. 이 둘이 한 페어예요. 얘들이 그 청각적인, 그러니까 시각적인 아이디어와 이 글자적인 아이디어를 놓고 계속 이질적인 둘이 모여서 아이디어 핑퐁을 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것처럼 나 혼자서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브레인스토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머릿속에 있던 반쯤 완성된 반제품의 아이디어를 꺼내서 같이 맛보고 씹고 뜯고 즐기고 맛볼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집단 창의성에서. 이게 되게 어려운데 첫 번째로는 창피해요. 저는 아이디어로 먹고 산 게 3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갈수록 더 창피해요. 아이디어를 꺼내기가.
팀장이나 팀원들이 이걸 되게 잘해줘야 돼요. 아이디어가 꺼리낌 없이 나올 수 있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뒤에 나올 테지만 높으신 분들이 사장님이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팀에서 야 이거 누구 아이디어야? 저희가 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이거 누가 냈냐고.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팀이 와해되거든요. 그 아이디어는 카피 적어도 팀 내에서는 카피라이트 안 되고 카피레프트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디어의 공산주의, 좌빨. 우리가 다 같이 낸 아이디어예요. 이거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찍는 순간 팀이 와야 되는 거예요. BMW가 프로젝트하우스라는 이제 건물 이름인데요. 자동차는 신차 개발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5년이 걸렸답니다. 근데 BMW가 여러분 자동차는 뭐 몇만 개의 부속품이 있어야 되니까 뭐 금속, 또 페인트, 풍동, 엔진, 소비자 조사 뭐 정말 수천 가지 분야가 합쳐져야 자동차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BMW가 요즘은 불을 내곤 하지만 BMW가 신차 개발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봤답니다. 각 파트들을 독립성을 살린다는 이유로 멀리 떨어뜨려 놔보기도 하고 하나의 수직화된 빌딩에 층별로 놔보기도 하고 근데 5년에서 하나도 줄질 않았대요. 이 빌딩을 짓고 2년 반으로 딱 반으로 줄었답니다. 이건 아이디어가 나오는 공간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게 프로젝트 하우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는 없지만 그 각 파트에서 핵심적인 인력들을 여기에 배치한답니다. 이게 굉장히 넓고 큰 빌딩인데요. 여기에 배치를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잡담을 나누거나 회의를 할 때는 무조건 일로 와야 됩니다. 여기는 그걸 할 공간이 없답니다. 요게 프로젝트 하우스입니다. 여기서 아이디어가 융합되는 거죠. 엉뚱한 아이디어들이.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던 아이디어들이 동시에 터지게 만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포드가 자동차를 만드는 건 벨트 컨베이어에서 자 너는 철판을 잘라라. 나는 용접할게. 그럼 나는 곧 뒤에서 페인트 칠을 할게는 시차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자동차를 만들려면 원래는 그런 순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가 동시에 여기서 폭발하게 만드는 겁니다. 최초의 소비자 조사에서부터 마지막 마케팅 아이디어까지 또는 중간에 디자인 엔진 이런 것까지 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동시에 이 공간에서 알고 서로 엉뚱한 아이들이 융합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엔진을 만들어도 소비자는 그런 것보단 보통 엔진을 만들거나 여러분도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자기의 도구만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나는 요거를 최고의 기술로 만들 거야. 근데 그게 소비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거는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여기서 그게 다 순간적으로 동시에 보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년 걸리던 신차 개발 기간이 실제로 2년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경영학 책에서 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가 창출되는 공간이고 요즘 북유럽 같은데 학교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데 북유럽은 초등학생들도 수업을 신청해서 듣잖아요. 대학교처럼. 건물이 이렇게 우리 펴는 부채처럼 생긴 건물로 다 바뀌고 있답니다. 이렇게 펴는 부채처럼 생겨서 요 빗살 하나하나가 학년들이고 걔들은 1학년에서부터 뭐 12학년, 13학년까지 있잖아요. 요 손잡이 부분이 출입구이고 식당이고 교무실이고 휴게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멀리 떨어진 원래는 시차를 두고 만날 수 없던 아이디어들이 한 곳에서 버무려지게 만드는 이런 공간이 아이디어가 나오는 공간입니다. 이 샘플 재밌는데 이게 1989년에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엑슨 발데조라고 하는 엑슨 모바일, 엑슨 모빌 기름 회사의 그 유조선입니다. 1989년에 이미 그 오일 쇼크는 터졌고 이제 기름을 캐다 캐다가 알래스카 저 끝에서 기름을 캐게 됐죠, 이때. 그래서 기름을 잔뜩 실은 탱커가 거의 처녀 항해하듯이 이렇게 거의 최초로 빙산이 둥둥 떠다니는 북극해를 쫙 내려옵니다. 샌디에이고로 내려오려고 하다가 빙산이 둥둥 떠 있고 처녀항해하면 생각나는 그 이상한 나쁜 예감 있죠. 나쁜 예감은 틀리지 않듯이 실제로 옆구리에 꿍 하고 박습니다. 기름이 다새 나왔대요. 우리 이거 잘 하잖아요. 저도 알아요, 심지어. 오일 펜스 쫙 치고 흡착고 뿌려갖고 쫙 빨아들이면 되잖아요. 저도 할 줄 알아요.
근데 인류가 한 번도 겪지 못한 문제가 남았대요. 아주 소량이지만 일부의 기름들이 옆으로 흘러가서 빙산에 눌어붙었대요. 기름이, 시커먼 원유가. 근데 우리 항상 기름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뜨거운 데서만 나기 때문에 커다란 빙산에 대량으로 기름이 누워붙었을 때 그걸 어떻게 제거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엑슨모빌 되게 큰 회사잖아요. 20년 동안 전 세계 유명한 해양 오염 방제 전문가들 다 불러서 이거 좀 해결해줘. 다행인 건 퍼지진 않죠. 빙산에 누워붙어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붙어 있는 거예요. 누룽지처럼. 해결해줘. 20년 동안 전문가가 와서 하는 얘기가 딱 이거였대. 아이고, 교과서에 없는데. 큰일 났네. 그 사람들은 교과서에 있는 거 말고는 해결을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노센티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노베이션과 인센티브의 합성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가입할 수 있어요.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 회사예요. 아무나 가입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팀을 이뤄서 주로 이메일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아이디어를 내는 회사예요. 어떤 솔루션을 내는 회사예요. 할 수 없이 이 회사에 맡겨봤대요. 아, 니들이라도 해봐라. 2주 만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누가 해결했냐? 어떤 팀이 해결했는데 그 팀의 핵심 인재는 콘크리트 타설 전문가였대요. 엉뚱하지 않아요? 웬 난데 없이 콘크리트 타설 전문가지? 여러분, 길가에 레미콘 돌아다니죠? 왜 레미콘이 빙빙 돌면서 가는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나는 잘 섞이라고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잘 섞어서 나온답니다.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잖아요. 그래서 가서 펌프로 퍼올리면 바로 바짝바짝 굳게 잘 섞어서 나오는데 가는 사이에 굳지 말라고.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요. 충격을 주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대요. 땅 파는 차감기 있죠. 그걸 크게 만들어서 그 끝을 뭉툭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빙산에 대고 두두두두둑 하면 기름이 떨어질 거니까 그때 흡착보로 닦아내. 이거 마치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우듯이 너무나 간단한 얘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해양 오염 방제 전문가들이 20년 동안 해결을 못 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 전문 분야의 교과서에 나온 것만 볼 줄 아니까. 근데 이 사람은 엉뚱한 콘크리트 타설과 눌어붙은 오일 사이에 융합을 해낸 거죠. 생각의 융합을. 그래서 몇억 원의 상금을 갖고 그 팀이 싹 나눠 갖고 헤어지는. 예, 이것도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뭐 이건 농담처럼 봐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아이디어라는 게 서양 문명을 낳은 아테네 가운데 보시면은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죠. 뭐 엄청난 핫스팟이고. 아, 인정하기 가슴 아프지만 혼자 생각하는 천재들 있어요, 분명히. 이것도 뭐 인정해야죠. 혼자 하는 놈들 있고, 학파죠, 이거. 이제 이렇게 그룹으로 아이디어 짜는 놈들도 있고. 그래서 제일 재밌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뭐 하고 있죠? 남들은 뭐 하나, 이렇게 보는 놈들. 이 그룹은 뭐 하나, 이 그룹에 속해 있으면서, 또는 적당히 가운데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매우 조만간 새로운 학파를 만들어서 독립을 할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속해 있는 생각과 남들의 생각을 융합하고 있잖아. 우리 회사도 광고 회사니까 이제 가운데 선글라스 낀 게 저고요. 제가 이때 눈이 되게 안 좋아서 선글라스 끼고 있었고, 그래서 프로젝트 XT라는 걸 만들어 봤어요. 제가 만든 팀인데 X는 크로스고 T가 띵킹입니다. 그래서 크로스 띵킹 팀인데 이름은 XT라고 지었어요. 프로젝트 XT. 왜 프로젝트라고 했냐면은 처음에 이런 팀을 만든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어떤 팀이냐면 광고회사에 있는 완전히 다른 팀 애들만 한 명씩 딱 끌어모아서 만들었어요. 매체팀, 디지털팀, 카피라이터, 아트디렉터, 이벤트 이렇게 각각의 팀들 모아서 딱 하나로 만들었더니 사장님이, 게다가 이렇게 수입한 사람도 있었어요. 사장님이, 야, 그거 뭐하러 만드냐? 그거 만들면 뭐 할 건데? 뭐, 내년쯤 깐느 가서 상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내년이요? 만들지 말죠. 그랬어요. 1년 만에 그걸 안 나오죠. 3년 주시면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래서 사장님하고 이제 협의를 본게 프로젝트 팀으로 만들었어요.
없앨 수 있다. 근데 저는 3년을 달라고 했고. 근데 딱 3년 만에 진짜 깐느에서 은상을 받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 다른 일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벤트 팀은 이벤트 팀끼리 회의하고 매체 팀은 매체 팀끼리 회의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명씩만을 딱 뽑아다가 한 팀을 만들었더니 우선 첫 번째로는 아, 더럽게 싸우더라고요. 진짜 많이 싸우고 아주 말리다가 내가 반 이상이 나갔어요. 사실 진짜 많이 싸우고. 근데 또 하나 좋은 건 얘들의 아이디어는 되게 아이디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아이디어가 되게 색달라요. 어, 희한한 생각을 했네. 어,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사장님이 꼭 야 이거 누구 아이디어냐. XT 아이디어입니다. 아니 말고 그 중에 누구. 이거 절대 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공간이, 그 팀장이, 그 팀원들의 오픈마인드가 만든 아이디어죠. 그래서 보통 광고회사 같은 데도,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이디어를 딱 내면은 막 던지는 애들이 있어요. 꺼리를 막 던지는 애가 있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다음 회의쯤에 그걸 이렇게 살짝 조합해오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과 그거를. 뭐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구슬이 중요합니까? 꿰는 게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한 거죠. 이거를 절대로 밝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만약 그걸 밝히기 시작하면 왜 안 되냐면은 나의 반쯤 완성된 아이디어를 안 내놓게 돼요. 아, 요거 내가 좀 더 나 혼자 발전시켜서 완성하고 끝내야지. 그래서 온전히 내 거로 만들어야지. 거의 성공하지 못하거든요. 반쯤 완성된 아이디어가 책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아이디어들이 섹스를 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걔들이 막 모여서 그 아이디어들끼리 뭉쳐질 수 있도록 해라. 그게 브레인스토밍의 핵심입니다. 혼자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는데 분명한 건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빠르고 큰 아이디어가 나와요. 근데 사실 이것도 인정은 해야 돼요. 혼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 아이디어 빌려주고 남의 아이디어 내 거라고 막 우겨도 서로 여러분 개미가 어떻게 서로 말하는지 아시죠? 개미는 안테나를 이렇게 대고 말하잖아요. 그때 뇌 속에 물질이 나온대요. 그 정도의 의사소통. 내 뇌의 상태를 한 입 떠먹여주는 정도로 서로 생각을 융합할 수 있게. 그래서 단어, 그냥 제가 만든 단어인데, 그거 뇌공화국이라고 해도 좋고, 아이디어의 민주주의. 사실 쓰고 싶었던 건 아이디어의 공산주의인데, 잡혀갈까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공동체주의. 사실 사회는 그렇게 가고 있죠, 여러분. 소셜로 가고 있잖아요, 전체 사회가. 소셜 아이디에이션. 카피라이트는 우리 팀을 벗어나서는 카피라이트가 중요하지만 팀 내에서는 반드시 카피라이트를 해야 됩니다. 진짜로 아이디어를 보장하는 거는 아이디어를 그 베타성을 주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 아이디어가 마음대로 합쳐질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오픈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아이디어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런 분석 추론 따위 뭐 이런 협력이 아니고 직관과 통찰까지 너의 통찰과 나의 직관이 합칠 정도로 그렇게 이종 전혀 엉뚱한 것들을 합칠 수 있는 초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팀워크 브레인스토밍의 핵심입니다. 말씀드리고 보니까 너무 뻔한 얘기인데 정말로 이게 중요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제품인 아이디어를 꺼내서 그걸 네 거 내 거라고 서로 얘기하지 않고 서로 합칠 수 있느냐가 팀 아이디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정보와 반제품이 책상 서랍으로 숨지 말고 회의실 테이블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것. 그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길게 한 얘기를 또 짧게 줄이신 천재분이 계세요. 그것도 2500년 전에 공자님이. 군자는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것끼리 도화를 도모하는데 소인배들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같게 만들거나 같아지려고 한다. 이 밑에 줄의 대표적인 데가 동원 예비군 훈련이죠. 굉장히 괜찮은 애들인데 갑자기 다리를 삐딱하게 하고 침을 뱉기 시작하고 입에서 욕이 막 나와요.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예. 이거 안 됩니다. 딱 네 글자로 줄였죠. 화이부동. 공자님이 말씀하신 거는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화합한다인데 이걸 저는 창의성에서 보면 같지 않음의 가치를 알아차리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융합할 수 있는 거죠.
같지 않음에도가 아니고 같지 않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게 화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구글이 말하는 가장 끔찍한 회의실 얘기 혹시 여러분 아세요? 가장 끔찍한 회의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앉아있는 회의실. 회의할 필요 없죠. 거기 아침 조회하면 되죠, 그거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회의가 필요한 거죠. 진짜 나쁜 팀장, 진짜 나쁜 사장님 누구죠? 내가 딱 앉아서 얘기 시작하면 이렇게 노트 쫙 펴지는 소리를 기대하는 사람들. 회의할 필요가 없죠, 그거는. 훈화 말씀을 들으면 끝인 거죠. 그래서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게, 그렇게 보면 다르다는 거는 태도가 아니고 이제 가치인 것 같아요. 창의성의 시대에는.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게. 한국 사람들이 진짜 머리가 좋고 똑똑한데 창의성에서 조금 어떨 땐 밀린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저는 그 말도 되게 좌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랑 나랑은 틀려라고 얘기하잖아요. 전 이 말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너와 나는 다른 거죠. 근데 그걸 틀려라고 얘기하는 건 한국말 속에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은 틀린 것이다. 디프런트는 롱이다라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정반대로 이제 다르다는 건 굉장히 가치롭다라는 걸 서로 느껴야 되죠. 너와 내가 다르니까 그 생각을 합쳐서 새로운 걸 만들죠. 이게 집단 창의성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